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드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남구 대명동 준신축 상가주택입니다. 오늘 건물은 도로 조건이 상당히 좋은 물건이고요. 골목길 중에서도 가장 넓은 10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또 6m까지 같이 접하고 있는 코너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주변으로는 앞상 카페 거리가 위치하고 있고 주변으로 골목길 구석구석에는 인터넷에 유명한 맛집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동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건물 또한 1층 상가에는 대명동 핫플레이스인 맛집 도리도프 양식집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도리도프 검색하시면 핫플레이스라고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저도 가끔 집사람과 데이트할 때 즐겨 찾는 맛집이기도 합니다. 오늘 건물의 장점에 대해 하나하나 나열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 오늘 건물은 종상향이 된 곳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건물에서 안지랑역까지는 500m 거리로 도보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인 점입니다. 안지랑역은 향후 대구 4호선 트램이 지나가는 자리로 더블 역세권이 될 자리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장점은 오늘 건물에서 동서남북으로 유명한 거리가 위치하고 있는 게 세 번째 장점입니다. 먼저 북서 방향으로 안지랑 곱창골목이 위치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앞산 카페 거리가 위치하고 있으면서 남서 방향으로는 또 앞산 맞둘레길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동네는 젊은 층 인구가 대거 유입되는 관계로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임대 사업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 건물 북쪽에는 안지랑역 그리고 남쪽으로는 또 앞산 순환도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로 교통의 중심지라고 보셔도 무방한 곳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 건물은 주인분이 직접 거주하시다가 얼마 전 이사를 하여 직접 거주까지 가능한 집이므로 매수 후 즉시 이사 가능한 건물입니다. 또 다른 장점은 직접 영상 촬영하면서 또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이쯤에서 오늘 건물 가구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8대로 구성되어 있고 2층과 3층은 각각 원룸 한 가구와 투룸 두 가구, 쓰리룸 두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층에는 주인세대 한 가구와 투룸 두 가구, 전체 14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앞서 설명드린 대로 코너를 이제 접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에서 서쪽이죠. 서쪽에는 10m, 그리고 북쪽으로는 6m, 10m, 6m 코너를 접하고 있습니다. 자, 코너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대리석 양면으로 시공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창호들마다 단조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단조 값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오늘 건물은 약 5년 전에 저희가 매매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매했기 때문에 가격 절충은 저희들이 더 잘해드릴 수가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창호들마다 단조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조가 되어 있으면은 좋은 효과가 비가 오더라도 창호 쪽으로 비가 스며들지 않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단조 바로 밑으로 또 보시면은 세입자방들마다 다 또 앞에 화분을 놓을 수 있도록 단조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건물 후면부 쪽으로 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건물 후면부 쪽으로 이동을 해 보면 바로 뒤편에 주차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저희 땅이 아니고 바로 뒷집이 보시면 양옥집이 있는데 이제 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 그러니까 남쪽이죠. 남쪽에서 지금 이제 저녁 6시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남쪽으로 확 트여져 있기 때문에 일조량이 굉장히 좋은 것을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아파트 한 채 있는데요. 안지랑 내거리 동신전보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 동신전보 바로 왼쪽으로는 또 안지랑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보 5분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남쪽이죠. 남쪽에 보시면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대구 대표 앞산이 바로 위치해 있고요. 제 앞에 약 30m 앞에 도로가 이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세입자분들 밤늦은 기각길에도 굉장히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길을 따라 쭉 직진을 하시면은 바로 약 500m 거리에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산 순환도로가 이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도 굉장히 편리한 곳에 오늘 건물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1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상가 평수가 약 24.6평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지금 손님들로 꽉 차 있는데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커튼을 쳐놓았기 때문에 손님들 지금 식사 중에 있고요.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핫플레이스 맛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전면적으로 또 이동을 해보면요. 건물 가운데 보시면은 가운데 현관문이 위치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현관문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주차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 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차장 바닥은 칼라문이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고 보시면은 1층에 상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청고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타 건물들보다
훨씬 높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창고 쪽으로 보시면 텍스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또 이동을 해보면요. 뒤쪽에 보시면 세입자분들 분리수거하게 좋게끔 이렇게 분리수거함까지 갖춰져 있고요. 뒤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또 하단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에 조경까지 이렇게 잘 심겨져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접 거주하실 분들은 이 공간에 나무 다 걷어내고 야채 심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또 건물 내부 모습 영상으로 또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씩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보시는 것처럼 골목길하고 주차장 사이에는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을 잘 해두셨습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입문을 열어.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은 바로 좌측으로 보시면은 8채널 CCTV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현관 공간이 확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에 세입자분들 자전거라든지 유모차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 계단 핸드레일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핸드레일도 단조 제품으로 수작업을 해서 굉장히 비싼 제품이고요. 오랫동안 튼튼하게 사용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6시가 넘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영상이 어둡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북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계단실 쪽에도 통창을 빼둬서 환하게 이제 사용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층에 올라왔고요. 2층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원룸 한 가구, 투룸 두 가구, 그리고 쓰리룸 두 가구, 전체 다섯 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2016년 11월 달에 이제 사용 승인 난 건물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계단실 타일하고 그리고 계단 바닥 전체 대리석으로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과 벽면 타일이 굉장히 조화롭게 색상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 역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원룸 한 가구, 투룸 두 가구, 쓰리룸 두 가구, 전체 다섯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도 굉장히 심플한 문을 사용해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자, 4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에 보시면은 우측으로 투룸 두 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주인세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에서 옥상 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옥상과 주인세대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시 저는 1층으로 내려가서 오늘 건물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한 가구, 원룸 두 가구, 투룸 여섯 가구, 쓰리룸 네 가구, 주인세대 하나로 전체 1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17.4제곱미터, 9단위로 96평, 건물 연면적 595.58제곱미터, 9단위로 180평, 사용승인 2016년 11월 28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20억, 융자 6억 8천, 보증금 주인세대 거주했을 경우 4억 7,700, 인수금액 주인세대 거주했을 경우 8억 4,300, 월 수입 491만원에 은행이자 232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259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세대 전세를 놓았을 경우에 약 2억 정도 전세를 놓았을 경우에 인수가는 6억 4,300으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또 다른 장점은 주인세대에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세대에 하루 종일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한 달 전기세가 약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남구대명동 안지랑역까지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준신축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